제일 중요한. 자, 17번. 얘 무슨 뜻일까요? 키네틱 하고요. 아이고, 키네틱 하고, 스코프. 이 스코프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기계는 다 스코프를 붙입니다. 그래서 망원경, 만화경, 이런 것들 경자가 붙죠. 그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기계입니다. 자, 키네틱은 뭐예요? 정말 많이 본다는데. 운동의, 동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 뭘까? 다이나믹이야. 막 움직이는 느낌이다. 막 움직이는 것을 보는 그런 기계. 활동사진 영사기.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거고요. 자, 전형적으로 이 활동사진 영사기는 보여줍니다. 이런 필름을 보여준대요. 그러면, 블랭크한 영화를 보여준대요.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면 얘는 원래 이거잖아. 영화는 이제 블랭크다죠. 그럼 영화의 뭐가 나와야 돼? 영화의 어떤 속성이나 성질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왜? 나는 영화에 대해서 몰라요. 그치? 자, 그런데 체인징 시그널이 있네요. 버스에다 빨간 거 칠하고요. 앞뒤가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야. 때때로 가로 열고 닫고, in the case of 무엇 무엇의 경우에, 유명한 복싱 매치의 경우에, 복싱 시합의 경우에, 그들은, 이때 그들은 뭐야? 이겠죠. 저 활동사진 영사기는 디스플레이 해준다. 디스플레이랑 같은 말 있나요? 얘랑 같은 말 쇼죠. 이렇게 하세요. 보여준다. 자, 벗이 있으니까 앞뒤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반대말 하나 나와야 돼요. 석세시브하고 반대말 살펴하세요. 빨간 거로 해줄게요. 그래서 예하고 반대말 화살표. 자, successive가 연속적인이죠. 계속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continuing on 중단되지 않는 거니까 uninterrupted. 그리고 그 유명한 심의 이음새죠. 끊어져 있는 거를 이어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걸 이어주는 게 이음새니까. 그러니까 이음새가 없는 거죠. 끊어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죠. 심리스. 이런 것들. 연속적인. 라운드. 그 파이트. 싸움의 어떤 연속적인 라운드를 디스플레이 해준다. 자, 그러면 연속적인 게 아닌 건 뭐예요? 끊어지는 거죠. 그쵸? 끊어지는 거. 자, 엘리먼트라면은 기본적인 이란 뜻이고, 컨사이즈는 간결한, 슈싱크트. 간결한 이런 뜻이고요. 자, 디스크리트.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 디스크리트를 쓸 거냐? 디스크리트를 쓸 거냐? 얘는 신중해서 이를 두번 썼잖아요. 얘는 E와 E가 나눠져 있잖아. 분리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분리된.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부품. 신중 아닌데 얘가 명사형으로 쓰면 디스크리션. 이렇게 되잖아. 신중한 사람한테 자유재량권을 맡기잖아요. 자유재량. 신중함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at 디스크리션. 뭐예요? At will. 마음대로잖아. 야, 앞부분에서 다한 거야. 잘 정리해 두고요.
자, D번 가볼게요. 리얼이 현실이죠. 써, 현실 아래에 있네요. 그럼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비현실적인이네요.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인 하면 유명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퀴사틱이죠. 어디서 나온 거야? 돈. 퀴. 사트. 돈키호테에서 나온 거죠. 비현실적인. 또 비현실적인 하면 블루 스카이. 선생님, 하늘이 파란색 아니에요? 하늘은 애들이 좋아하는, 애죠. 애들이 좋아하는 색, 하늘색이죠. 하늘은 하늘색이야. 파란색이 아니야. 알았죠? 근데 하늘이 파란색이 됐다는 것은 파란색으로 그렸다는 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Unreal. 뭐, impractical. 자, practical이 실용적인이죠. 과학은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실용적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현실적이라는 얘기야. 실용적인 것은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실적일 수 있죠. 그럼 비실용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야, 그거는 비실용적이잖아. 이 얘기는 뭐야?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야. 답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비현실적인 하나만 더 쓰세요. 카드보드 판지죠. 판지라는 뜻도 있고, 비현실적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요거 동의어 좀 써줄게요. 디스크리트, 분리된. 요거 동의어로 디스팅크트, 별개의, 독특한 이런 뜻이죠. 뭐 인디비주얼, 개개의, 개인의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분리됐다는 얘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래서 디퍼런트의 동의어로 나올 수 있어요. 디퍼런트.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보케블러리 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전시, 보여주는 거죠? 정답은 이그지비트. 아, 이건 너무 쉬웠고요. 자, 어드존. 회의를 국회의원들이 밤샘 회의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사우나 어디 좋은 데 없나 하죠? 어디 좋은 데 없나? 얘는 회의나 재판이나 심각한 것을 연기하다야. 친구하고 약속 연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자리를 옮기다.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 좋은 데 없나 하고 자리를 옮겨서 사우나 가는 거예요. 파운드는 존나 때리는 거죠. 그죠? 치다죠. 치다. 때리다. 리컬렉트는 다시 모으는 거야. 다시 모으는 거야. 뭘 다시 모을까? 지나간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조각조각 모으는 거야. 그래서 기억, 해내다, 회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의어로 리콜이 있겠죠. 다시 불러내는 거니까. 자,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